예수님을 외면하며 세상 따라 살던 중 교만 욕심 죄악으로 내 뜻대로 바꿔놔라 놓치고 쓰러져서 세상 사람 조롱할 때 주여 되십니까 이 죄인을 버리소서 사랑하는 자녀야 내 너를 위하여 까지 손과 발목 받았단다 강자처럼 길을 잃고 절망 속에 내면도 시기질도 죄와 지쳐지고 병들어서 세상 사람 외면할 때 주여 되십니까 이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가시면류가 썼단다 가시밭이 돈 모소 중 받아도 세상 부귀 쫓아가라 나의 영성이 만신창이 보습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계십니까 이 죄인 맡아주세요 사랑하는 자 내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달렸단다 군대파 합성파 빈문차 주의와 성령의 사랑 오늘 또 내어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오늘도 주님께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불들만
성령의 불길 없애소서. 정결케 하소서. 깨끗해 하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우리 통해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세계 제물로 우리 주 예수 이신 것 우리 속에 은혜를 내시사 오늘 모두 오래 할렐루야 주여 오늘 보내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어둠의 능력과 은사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자들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능력을 오늘도 내앞서서 주를 방문한 자 나타 모든 사람이 근심 걱정 벗어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 같이 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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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가득한 주를 한모한 자 주를 방문한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천성문을 향하여 열려가는 것도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게 주와 주를 방문한 자 올라가 올라가 복수리 같이 은혜 하느님을 주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 복수리 같이 주와 주와 현대인들의 질병 가운데 가장 많은 발병률이 높은 질병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암이 있고 그리고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요사이 암은 종류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암이 발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한 집 건너 암 환자가 있다고 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고 말합니다.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요사이 정신병원이 수용하기가 힘들 만큼 병실이 부족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 정신질환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병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상처가 깊어지면 이 스트레스는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고 나중에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며 자해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정신질환, 이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은 영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 영적인 이 정신질환들 그리고 자해, 자살 이러한 것은 반드시 어떤 배후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시간 상체 시간 여섯 번째 시간인데 이 말씀을 들으시다가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가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첫 번째 마라의 선물을 만나게 하시면서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시면서 하실 말씀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치료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의사가 되셔서 이 시간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것은 왜 나를 지금 쓰지 않아야 하실까?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해왔는데 하나님께서 못 들으셨을까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십니다. 무슨 일인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왜 못 쓰실까요? 못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안 쓰고 계십니다. 무엇을 기다리고 계신지 아십니까? 이 땅에 세상에도 어떤 기업이든 무슨 일을 하려면 반드시 어떤 직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몸이 아픈 사람은 채용하지 않습니다. 일꾼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가 좋고 그리고 많은 학력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필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몸이 아파서 고통 가운데 몸조에 누워있는 사람은 쓰지 못할 뿐 아니라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꾼 되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일꾼으로 서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은 영이라 했는데 영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을 보고 치료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병,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병을 먼저 치료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살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타살이 있고 자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두 가지가 있는데 자살도 살인이고 타살도 살인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을 말하고 타살은 타의에 의해서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가지 다 공통점은 살인입니다. 살인은 엄청난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자살하는 것은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해가 있습니다. 자해도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 드러난 육체를 자해하는 자신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사람 자신의 몸을 자신이 해치는 사람 그런데 속에 보이지 않는 자해가 있습니다. 그 자해가 어떤 것이냐면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만들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 비관하게 되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나 스스로 어떤 패배주의에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한 번 두 번 실패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먼저 치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마음에 자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자해와 자살의 배후를 여러분에게 전 성경을 제가 소개하면서 강조합니다. 제가 원고를 준비해서 이것을 내가 생각해서 어떤 지혜를 짜내서 인간의 감정이나 철학이나 지식적으로 전달한다면 여러분이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인간의 소리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그대로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안내해주는 안내자의 역할이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귀를 여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됐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도 네가 병든 상태에 있으니 내가 너를 쓰고 싶어도 못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의 병은 세상 의학으로 치료가 안 됩니다. 내 스스로가 자가 치료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지 않으면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어떻게 치료받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료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계속해서 전개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군대 귀신이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어갔습니다. 귀신이 들어갔는데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가복음 5장 5절 말씀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돌로 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더라. 돌로 자신의 몸을 자신이 때리고 치고 있습니다. 아픈 줄도 모릅니다. 감각도 없습니다. 누가 그 짓을 시킵니까? 귀신이 시키고 있습니다. 왜 돌로 자신의 몸을 치고 있을까요?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우니까 이것을 견디지 못할 때 돌로 자신의 몸을 자신이 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느 특정 부위에 돌로 때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 신체 전반에 닥치는 대로 돌로 자신의 몸을 쳤는지 모릅니다. 피멍이 들었는지 피투성이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감각이 없습니다. 이것을 누가 시킵니까?
귀신이 시키는데 바로 이것이 자희라는 사실입니다. 자희의 배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이 있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오늘 사람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한두 번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낄 것입니다. 너무 절박하니까. 때때로는 내 스스로가 자살하고 싶고 자해를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자해는 감각 없이 계속해서 찢어대는 자신의 마음의 상처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도 여러 번 비관합니다. 좌절합니다. 이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깊숙이 손톱으로 마치 핥힘같이 계속해서 상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귀신이 들어간 이 사람은 어떤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신 말씀이 집에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은 어디로 헤매고 다닙니까? 무덤 사이에서나 덜에서나 산에서나 자신의 집에 있지 않습니다. 대개가 자신의 주어진 환경의 자리를 이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후에 보면 이것은 더러운 악한 귀신 같은 자가, 악령이 이 사람을 안절부절하게 만들고 안정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안이 있으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집안이 있으면 왠지 불안하고 두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꾸 밖으로 나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서 다시 집으로 또 들어옵니다. 또 그 이튿날 되면 또 밖으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귀신이 시키는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가장 겁을 내는 분이 한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귀신이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을 보는 것만도 괴롭습니다. 귀신이 그렇게 본인이 말합니다. 이 괴롭게 마옵소서,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의 뜻은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당신을 바라보는 것만도 나는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귀신이 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이 더러운 귀신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약 10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 속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이 있습니다. 이 사울왕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신이 그에게 임할 때, 악신은 귀신입니다. 악신이 그에게 들어갔을 때 사울왕이 번뇌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뇌라 말은 머리가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견디질 못합니다. 이 고통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악신이, 귀신이 가져다 줍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도 귀신 들어갔던 사람은 괴로워서 견디질 못하고, 그리고 또 사울왕에게 들어갔던 악신도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은 번뇌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악신이 잡았던 이 사울왕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신분에 관계없이 이 더러운 영들은 이 땅에 어떤 신분이었든지 왕이었든지 평민이었든지 상관없이 귀신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귀신 악신에게 잡혔던 사울왕은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 보게 되면 스스로 자살하게 됩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귀신이 잡았더니, 악신이 잡았더니 자해하게 하고 결국은 자살하게 만들고. 성경을 또 내려오면 열왕기상 18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우상을 섬긴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 신 앞에서 뛰는데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찌르며 자해를 하면서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주로 사단의 무리들은 전부 자신의 몸을 전부 다 찢어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맥을 끊는 사람들, 흉기를 가지고 자신의 몸을 상처를 내는 사람들, 이것은 분명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의 장난이라는 것입니다. 배후에 귀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 사건을 더 찾아갑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스스로 몸에 따라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자살했을까요? 예수님 열두 제자 가운데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자입니까? 최초로 우리 예수님이 세웠던 이 제자들 가운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 사람이 왜 스스로 자살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한 군데를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향유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한 여인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향유를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는 이 광경을 목격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내용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부어드리고 있습니까? 예수님께 부어드리는데 이 사람은 돈 계산하고 있습니다. 저가 300데나리온인데 저것을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저 아까운 것을 예수님한테 부어드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다음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적이라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오 돈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이렇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궤를 맡은 사람입니다. 재정을 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정 관리를 이 사람에게 맡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3년 이상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을 그림자처럼 옆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아는 것도 없습니다. 이 사람의 목적이 어디에 집착되어 있냐면 돈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에 부어드리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계산해내는 사람 그리고 저 돈을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을 돈을 받을 텐데 저 돈을 동계에 넣어놓으면 내가 훔쳐갈 텐데 저걸 쓸 아까운 것을 예수님께 붓는 것을 보고 아깝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은 관심 없습니다. 돈에만 관심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수많은 기적사건을 행하실 때도 이 사람 머릿속에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신임을 받아서 동계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늘 목적은 저 예수님 따라다니면 돈 벌겠다. 많은 사람이 따르고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저 사람 옆에만 있어도 내가 무엇인가를 내가 한 몫을 내가 챙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가룟 유다는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분이 계세요. 교회는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이라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전이 주님 몸인데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님하고 교회 신앙생활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라다녔듯이 교회를 3년 이상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관심 없습니다. 구원하고 관심 없습니다. 천국에 관심 없습니다. 천국은 나중 문제고 항상 교회 나올 때마다 어디에 목적을 두냐? 돈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축복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 사람의 교회 나올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바로 요한복음 12장 사건이 끝나면서 13장이 시작됩니다. 이때에 이 가룟 유다의 하는 행동을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한 영적 존재가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입니다. 그가 누구냐?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주시하더니 가룟 유다를 이용합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마귀가 어떻게 보았냐면 너는 돈에 완전히 집착하는 너 인생 목적이 완전히 돈이구나. 그렇다면 너를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야 되겠다 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여기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두 가지를 잡습니다. 마음을 잡고 생각을 잡습니다.
가룟 유다는 전부가 자기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행동인 줄 알았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머리가 굉장히 비상한 사람입니다. 돈계를 만든다는 것은 상당히 수학에 대해서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돈에 집착하는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이 가룟 유다 손을 통해서 예수님 팔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 생각에 예수님 고발해버리면 은삼십을 받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은삼십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완전히 가룟 유다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습니다. 그러고 났을 때 이 사람은 가룟 유다를 이용을 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하고 고난을 당하시게 하고 난 후에 성경은 이 사단이 그냥 마귀가 가룟 유다를 풀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던 사단 마귀는 양심의 가책을 집어넣습니다. 너는 스승을 팔아먹었잖니. 나는 죽어야 돼. 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가룟 유다가 스스로 몸에 달아 자살합니다. 누가 그렇게 시켰나요? 마귀가. 일련의 사건을 보면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타나는 군대 귀신 들린 자, 돌로 제 몸을 자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이 악신이 잡혔을 때 스스로 자살해버리고 그리고 갈례산에 있었던 바알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의 신 앞에서 칼과 창으로 몸을 찌르면서 피를 흘리는 자해하고 있고 가룟 유다가 마귀한테 잡혔을 때 결국은 돈에 집착한 그런 사단의 밥이 되어서 스스로 몸에다가 자살하는 이 배후에 한 가지 공통점은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를 알았으면 우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자해하는 충동적인 생각, 자살해야 되겠다는 충동적인 생각, 이것은 반드시 사단 마귀 귀신이 그것을 시키는 것이라고 성경 기적하기 때문에 이것을 전부 지워야 됩니다. 내쫓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면 바로 내쫓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완전히 마귀에게 잡혀버려서 불행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오늘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사건 속에서 마귀가 자꾸 어떤 재미를 붙이게 됩니다. 아, 인간이라는 것이 이것이 가장 최대의 약점이구나. 이것만 갖다 대면 인간들은 맥을 추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사용했던 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신 후에 아담 하와에게 최초의 사람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녕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창세기 3장 1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원천을 꿰는 자였습니다. 이 사단 마귀가 접근하더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그 과실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말하면 물질입니다. 이걸 먹는 순간 그 실과 몇 개 안 되는 그것을 먹고 났을 때에 엄청난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립니다. 내쫓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단 마귀는 먹는 문제를 갖다 대면 지금으로 말하면 경제 문제를 갖다 댔을 때 사람들이 맥을 추질 못해요. 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셨을 때 이 마귀가 어느 정도로 이 경제 문제에 약하다는 것을 아는지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나신 후에 성경은 줄이신지라 너무나 시장하셨습니다. 그때에 마귀가 찾아오더니 이 돌이 떡덩이가 되기 위해서 먹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까지 먹는 문제를 갖다 댑니다. 우리는 순식간에 넘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절대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 두 주인이 뭡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 이 재물이 바로 뭡니까? 내 마음속에 교회는 나와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안 계세요. 대신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느냐? 돈이 내 마음에 그 예수님 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실 때 성전에 들어갔더니 비둘기 팔고 매매하는 자들을 상을 둘러퍼버리십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가버리세요. 바로 성전에 들어가실 때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이 들어오실 때에 들여다 보니까 전부 돈에 대한 생각만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 욕심,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게 우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탐심이 바로 자리 잡으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안 계세요. 나가버리셨습니다. 성경은 한 사건을 또 소개합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데 여러분 신문지상을 보시면 돈에 연루된 사람이 그 명예에 평생을 쌓아올렸던 것, 권력 한꺼번에 다 무너져버립니다. 집안이 패가망신당하는 이런 문제들이 돈 몇천만 원 때문에 사람들이 매장당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5장 3절에 보면 성령 시대에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땅을 판 돈을 다 바치질 아니하고 반을 바쳤습니다. 일부는 감추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값 얼마를 감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한창 은혜가 충만할 때 이렇게 대화를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칩시다 했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은혜가 떨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린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드릴 수는 없으니 일부만 드립시다 해서 일부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지적하시기를 그 남편 아나니아에게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 아나니아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생명을 거둬가버립니다. 돈 몇 푼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는 사단의 마음을 가졌구나.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다. 성령을 네가 속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을 받아야 될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한 물질에 인색한 사람은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받으려고 몸을 집쳐도 안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 인색한 사람은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한 것이고 오늘 하나님 성령을 속인 죄가 됩니다. 성령을 속인 죄는 어떤 것인가요? 성령님은 성결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데 속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속이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속였습니까? 물질관계. 세상에는 육신이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사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내가 돈을 지배를 해야 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당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자가 되십시오. 내가 돈을 다스리고 이것을 정복을, 환경을 정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교회 안에서 일어날 징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제사와 예물을 마귀가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제사에 부른 사람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인데 제사는 오늘날 곧 예배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으니 오늘 시간 바로 여러분들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사단 마귀가 예배를 점점 못 드리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횟수가 점점 줄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들이 점점 줄어집니다. 그것은 누구 장난입니까? 배후에 사단의 장난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악세사리처럼 내가 달고 싶으면 달고 떼고 싶으면 떼고 싶은 이러한 식으로 예배를 드린 분들이 계신지 모릅니다. 시간 나면 예배 드리고 바쁘면 예배 안 드리고 바쁘니까 예배도 빼먹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 하나님 마지막 때는 예배가 점점 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을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성도들 마음속에 인색한 마음을 넣어서 이 사단 마귀는 교회를 통해서 헌금 생활을 제대로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
성도들이 내는 헌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많은 선교도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성도들이 헌금을 차단시켜 놓으면 교회가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가장 싫어하냐면 마귀가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천국 가는 사람들을 전부 다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는데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 교회에 사용해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성도가 단돈 만원 한 장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릴 때 갑자기 인색한 마음이 두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내 마음이기 전에 사단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자해하는 마음, 자살을 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금지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허감의 권세들을 다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 처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 치료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옥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어두워요. 마음이 어두운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뱉는 말마다 불평의 소리, 긍정적인 소리는 한마디 들지 않습니다. 전부 부정적입니다. 항상 무엇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꼬는 소리 합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남이 하는 일을 갖다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남이 잘 되면 그것이 때때로는 실수입니다. 전부가 부정적인 생활 가득 차있던 이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던 사람이 세상의 빛 대신에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를 가리켜서 11장 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자,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가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구라고 하신 사람이 나사로입니다. 이 지상에서 우리 예수님이 한 번도 누구를 가리켜 친구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를 친구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사건은 나사로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죽고 났을 때 그 중간에 이상한 말씀이 주님이 하고 계세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 빛을 봄으로 실족지 아니하고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8절과 9절이 그렇게 10절까지 말씀하시더니 11절에 이어서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우리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낮이 12시가 아니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구와 태양은 가장 가까운 시간이 낮 12시입니다. 정오 시간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빛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사로 죽은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 빛을 보면, 낮에 다니는 사람 이 세상 빛을 보므로 실족지 아니한다, 넘어질 일이 없다,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얘기하시냐면 나사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미 나선 죽었습니다, 깨우러 가자.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가리켜 잠자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 베다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보면 그 당시 고대 역사에는 이 베다니에는 한센병을 가진 분들이 살았습니다. 대단히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가난한 곳입니다. 나사로에게는 성경에는 부모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두 자매가 나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오라버니입니다. 세 남매만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삼남매가 생활을 하는데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마리아가 창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가늠한 여인이 사람들한테 끌려 나왔을 때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던 바로 이 여자를 가르쳐 어떤 학자들은 이 여자가 바로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나사로는 늘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이 사람 몸은 지금 죽어가는 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 병으로 죽었는데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지막 주님이 이 땅 떠나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성전 안에서 그 일을 할 때에 예수님이 상을 엎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 강도 속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나가시더니 베다니에 가셨어요. 베다니에 가셔서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이제 마지막 밤을 나사로가 있는 곳에서 지내셨습니다. 나사로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너무나 친절하시고 사랑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 되시는 하나님으로 마음의 영접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밤에 다닌 사람은 빛이 그 안에 없으므로 실족했다. 항상 주님과 만나고 늘 가까이 있었지만 빛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예수님은 좋으신 분, 그분의 하나님 아들이신 걸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 생명의 빛은 들어와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에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이 밤에 7억까지 캄캄한 암흑 같은 세상에서 지척이 분별이 안 됩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전등을 가지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전등을 켜면 순식간에 빛이 생기면서 환해져 버립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빛 대신은 예수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 칠흑같이 어두운 내 마음이 밝아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낙심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다섯 가지 우리에게 처방약을 말씀합니다. 첫째는 고린도 후서 1장 22절 말씀에 따라 하세요.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성령은 소망의 영이에요. 성령은 천국의 영입니다. 그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래요. 내 마음에 영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것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을 가져버리면 마음이 강박하지가 않아요. 온유한 마음은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인격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됩니다. 성경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완전히 꽉 채워지게 내 마음을 지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지배하면 여러분 순식간에 이 불안과 두려움은 다 떠나버립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9절에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다우니. 우리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은혜로 채우십시오. 세상 살기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내 마음이 항상 예배 때마다 은혜로 채우면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르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제는 빛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을 얘기하는데 예수 밖에 살 때 나는 어두운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나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빛으로 우리가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다면 이 귀신이 언제쯤 쫓겨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귀신은 반드시 사람 몸에다 집을 짓습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드시 귀신은 들어와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귀신이 어떤 사람 몸에서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싫어하는 곳이 뭡니까? 물이 있는 곳을 싫어하는데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녀보니까 물 없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왔던 내 집으로 성경 강좌입니다. 내 집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집입니까? 귀신의 집을 말해요. 얼마나 불행하고 끔찍합니까? 내 몸이 귀신의 집이 되어 있다면 그 귀신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 집으로 다시 돌아가리라. 나는 멀쩡한 내 몸인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귀신 집이 내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는 말이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했더니 들어가 보니까 집은 소재되고 수리가 되었는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하는 말이 그전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내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다. 들어갔더니 이 사람이 형편이 그전보다도 더 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귀신이 물을 왜 그렇게 싫어할까요? 이 물은 무엇을 말합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물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성령이 그하시면 사단마귀 귀신 같은 존재는 못 들어옵니다. 가룟 유다 마음을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했던 마귀가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순간 쫓겨나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단 마귀를 이기는 처방입니다. 성령을 모셔야 돼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 따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강조합니다. 따르세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 보고 계속 말씀하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